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장미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짧은 영상을 보고 문의를 하셔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작은 사이즈. 지금 보는 사이즈는 저희 17cm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들이고, 어마무시하게 크다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자, 요 아이들은 다 8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키우는 맛인데 다큰거 무슨 맛이냐? 기다려보세요. 작은 사이즈 소개합니다. 자, 장미금이고, 조금 더큰 사이즈는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포트가 틀려요. 저희는 포트 크기로 단가를 저희 정합니다. 그래서 17cm 포트는 8만 원이고, 아이고 세상에, 20cm 포트는 아마 세상에 20cm 포트예요. 10만 원 맞습니다. 아이고 멋있어라. 조금만 더 가봐요. 자, 잠시만요. 자, 그리고 제가 요 아이, 멋있어요, 멋있어요. 괜찮죠? 이렇게 멋진 아이?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해요. 아이고 작은 사이즈 나도 좀 키우는 맛이 있어야지. 뭐 네가 다 키운 거 뭐가 재밌어. 자, 제가 누굽니까? 그럼요. 구독자님들이 저보다 더잘 키우시죠. 자, 요 아이 저희 12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3만 원짜리 누굽니까? 짝대기하고 24,000원. 아, 매 멋있어요. 자, 라인요? 선명합니까? 아직이요? 아이고 저기 코끝은요? 아이고 이뻐라. 이거 이뻐라. 꿈에 나타나게 생겼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꿈에 나타납니다. 자, 장미금이고, 요 22cm 화분에 있는 아이들은 3만 원짜리가 24,000원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나도 12cm, 9cm도 하얀색 분으로 식재. 아이고 세상에 이뻐요? 화분값만 해도 얼만데. 예. 풀분이 맞습니다. 풀분도 가격이 있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요 아이 프레임이라고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3만 원인데, 아, 그때 포스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예요? 키우죠, 키우죠. 이야, 이쁘다, 프레임. 가격은 3만 원이고, 요 아이는 작은 사이즈가 3만 원이에요. 큰 사이즈는 없고, 작은 사이즈, 원 사이즈. 자, 프레임. 3만 얼마나 이뻐요? 참 예쁘다, 이쁘다, 이쁘다. 자, 그리고 제가 나는 농부다 봤어요? 어머, 그래요. 제 자랑을 좀 하고 갈게요. NBS의 나는 농부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농부, 귀농, 귀촌, 5년이 되지 않는데 매출이, 이거 맞아요. 많이 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찍어주는데, 송가인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아, 누가 그래, 송가인이라. 어머, 얘는 또 금기가 보이네. 금줄 보여요? 가인이어라. 예. 이름표는 만든 매니아가 직 직접 써서 줍니다. 자, 이 가위는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가격은 4만 원. 그리고 더큰 사이즈요? 있지요, 있지요. 자, 요렇게. 아이고, 이 정도는 돼야지. 자, 가인이요? 17cm 포트에 있는 아이는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구독자님이, 아이고, 참, 누가 이름 지었나, 잘 지었어요? 우리 맞아요. 가인이어라 하는 그 분은 어쩌면 분위기하고 이미지가 아니에요? 다육이는? 아유, 자, 가인 작은 사이즈, 15cm는 4만 원이 맞습니다. 4만 원. 어이구, 이뻐라. 자, 그리고 17cm 분에 있는 가위는 10만 원이 맞습니다. 으유, 자, 요렇게. 아이고, 세상에. 끝내줍니까? 예, 멋집니까?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골드캐슬. 구독자님들이 요 근간에 그 대륙분들이 골드 좋아하잖아요. 레드도 좋아하는데 이 골드캐슬은 그분들이 싹쓸이 해가더라고요. 나한테는 수량이 많이 있습니다. 자, 17cm는 8만 원입니다. 골드캐슬. 약간 골드빛이 강한데 요렇게 또 핑크핑크해지니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자, 그다음에 15cm 분에는 요렇게 조금 더 키우느라고 물이 좀 빠졌나요? 6만 원입니다. 골드캐슬 6만 원, 골드캐슬 8만 원.
구경하니까 요 정도는 해야지. 구경하니까 요 정도는 하셔야죠. 자, 그다음에 제가 요 라인을 한 번만 갈게요. 여기는 장미금 8만 원, 10만 원 아까 봤어요. 포트 크기가 다르다고. 아이고 그려요. 자, 그다음에 요 라인 저희 이제 여기가 우리 중앙 통로예요. 이 중앙 통로에 애원이움 속의 아이들이 요즘에 컬러풀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인기가 좋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요 아이요. 아이고 세상에 이쁘다. 자, 아래 자연자구예요. 자연자구. 자, 요 아이는 블랙 무사라고 뭐 이름을 지어서 유통합니다. 이름 누가 지어요? 아, 내가는 안 지요. 자, 블랙 무사 맞지요? 어머, 이름표 어디 갔네? 가격이요? 블랙 무사 가격이요? 잠시만요. 어유 세상에 이쁘다. 자, 아가도 어메 이쁘다. 끝내주죠? 자, 이 아이 이름이 바로 블랙 무사이고, 블랙 무사도 가격이, 어머 세상에, 가격이 어디 갔대? 가격은 6만 원이에요. 자, 블랙 무사 가격 6만 원이 맞습니다. 저희는 그냥 거의 다 6만 원짜리예요. 더 비싼 것도 있어요? 아, 저렴한 거 있다고요? 어머, 그래요? 자, 블랙 무사. 애원이움 속의 아이들이고, 저도 작년 이맘때서부터 소개를 했잖아요.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이뻐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썬라이즈. 썬라이즈도 가격은 6만 원인데, 제가 이렇게 색상, 컬러, 풀분에 식재를 했어요. 썬라이즈, 이쁘다. 썬라이즈, 얘도 6만 원이에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죠. 영상 찍기 한 일주일 전쯤에 물을 좀 줍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뻐졌어요. 자, 썬라이즈 6만 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요 아이는 어머 세상에. 자, 그래요. 요 아이 이름이 뭔지. 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자, 블랙 여신요? 블랙 여신입니다. 아까 그 블랙 무사하고 또 다르죠? 아, 여신답네. 블랙 여신입니다. 요 아이도 블랙 여신도 6만 원이 맞습니다. 블랙 여신, 이름표 어디 갔어요? 여기 안에. 자, 블랙 여신은 요런 색감. 블랙 여신도 6만 원, 블랙 무사도 6만 원, 그 다음에 썬라이즈도 6만 원. 자, 블랙 여신. 그 다음에 썬라이즈 같이 보면 다 틀려요. 블랙 무사 아이고 야 진짜 확실하게 이쁘네. 자, 그 다음에 요 핑크스타. 어머 나는 그 우리 핑크 걔 닮은 줄 알았어요. 핑크스타도 6만 원이에요. 핑크스타도 약간 입장이 세 가지가 핑크 계열이 있는데 제 메듀샤도 틀리네. 입장이 짧아지네. 그죠? 자, 핑크스타도 가격은 6만 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핑크 계열이고, 블랙 무사하고 보면, 아유, 그러면, 틀리죠, 틀리죠. 자, 보셨어요? 그 다음에, 미드썸머 나이트. 요게 한 포트예요. 세상에. 막, 미드썸머 나이트. 그러니까, 앞에서 장미금만 보고, 헐, 그러고 갔어요? 이렇게 이쁜 애기 못 보고 구경 못 하고? 세상에. 자, 미드썸머 나이트도 가격은 6만 원이 맞습니다. 미드썸머 나이트도 가격은 6만 원. 참, 기가 막히다. 그죠? 아주 코가 막힙니다. 아유, 세상에. 어머, 세상에. 이뻐요. 미드썸머 나이트. 저희 수량은, 맞아요. 저희는 창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 수량이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닙니다. 창 전문? 다육이 농장이요? 누가 그랬어요? 저기, 염자 재배 전문 농장.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메듀사 대표며,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묵혀보니까, 그 입장이 조금 더 짧아졌잖아요. 요거 구매해 가신 송도 구독자님, 이렇게 제 것처럼 짧아지고 이뻐졌나요? 입장이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자, 이렇게 제가 화분에 식재해 놨어요. 거 봐요, 거 봐요. 메듀사 대품이고 6만원. 저희는 소품은 없어요. 그런데 대품이라고 써놨디앙. 자, 메듀사 색깔 어때요? 끝내줍니까? 대단히 멋스럽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요. 대단히 멋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머, 얘는 잠깐만요. 얘요. 핑크 드림. 자연군생이에요. 핑크 드림 가격은 6만 원이에요.
아유, 세상에. 얘가 이렇게 핑크로 많이 갔고, 너플너플너플 했었는데, 얘도 많이 줄었네요. 핑크 계열이 많이 색상이 없어졌죠? 내건 아직도 이래요, 아직도. 이렇게 너플너플너플. 핑크 드림 가격 6만 원입니다. 자, 핑크 드림 가격은 6만 원인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소담스럽고, 부케로 치면 젤로 큰 부케 정도 됩니다. 자, 핑크 드림. 자연군생이고 가격은 6만 원. 제가 소개하는 아이는 다 6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 소개할게요. 마이바흐. 저는 이 색감이 참 예쁘더라고요. 마이바흐 가격은 6만 원인데, 핑크 드림하고, 핑크 드림은 원래 요렇게 핑크 계열, 우리가 덕양갈매기 금처럼 너플너플하고 이렇게 약간 프릴감이 있어요. 근데 얘는, 마이바흐는 단정합니다. 색상요? 연두와 노랑이 아주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서 아주 단정합니다. 아주 단정. 자, 마이바흐도 어머, 독일로 써왔나? 독일 써왔나? 가격은 6만 원이 맞습니다. 마이바흐. 독일,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저는 제가 식재해 놓은 아이들이, 요렇게 저희 그 유기분 1번에다 식재했는데, 잠시만요. 구경시켜 드릴게요. 유기분 1번에 이렇게 식재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자, 마이바흐, 그리고 저희 메듀사, 어머, 이쁘다. 그죠? 얘는, 어머, 이름이. 자, 이렇게 해서 식재 원하시면 식재 후 배송도 합니다. 식재 후 배송도 합니다. 아따, 미드썸머 나이트는 진짜 이쁘네. 그죠? 어머, 세상에, 미드썸머 나이트 아주 멋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 구경했지요? 여기 몇 개만 더 가면 어떨까요? 여기 중앙 통로에서 제가 영상을 담았고요. 자, 제가 이 부케. 아유, 세상에. 이게 부케여요. 이게 부케여요. 얼마나 돼야 이렇게 입장이 짧아지냐면, 최하 2년 정도는 지나야 입장이 이렇게 짧아집니다. 자, 부케는 10만원짜리 짝대기하고 8만원이에요. 10만원 짝대기 8만원인데, 17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17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라베스크. 사이즈가 우리 2만원대 소개했나요? 아라베스크 5만원짜리가 4만원에 저희 소개합니다. 자, 아라베스크. 자, 그 다음에 오라클. 아이고, 세상에. 여름 지나면 가장 먼저 물이 드는 게 오라클. 늘 제가 그렇게 말해요. 추석 전에 가장 예쁜 게 오라클. 지금도 예뻐요. 10만 원짜리 8만 원. 오라클. 얼마나 그 여름 나고 가장 먼저 물이 드는지. 아이고 세상에. 10만 원짜리 8만 원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요 아이 마릴린 금이 요새 가장 핫한가요? 제가 그 짧은 영상을 그 어디서 보냈냐면 그 저희 종자 그 밭에서 마릴린 금을 소개했는데 얼마냐 파냐 얼마짜리가 있냐. 자, 요 아이는 15만 원이에요. 마릴린 금이 15만 원이고, 자, 12cm 포트는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만 천천히 갈게요. 자, 요 마릴린 금이 이제 수량이 많이 없어요. 다 빠졌죠. 자, 요 수량이 많지 않은 2만 원짜리. 아이고, 그럼, 저희 4만원, 5만원 하도만 그래요, 이만한 게. 참, 나도 알아요. 자, 마릴린 금이고 가격은 2만원인데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수량이 많지 않고, 그리고 물이 들면 정말 예뻐요. 저 모주씨 한번 갈까요? 저기 보이는데. 자, 마릴린 금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오기금. 아, 이뻐요, 자오기금. 저희 15cm에 식재해 두었는데, 그 입장 표면이 촛농이 녹아내린 듯한 반짝반짝 귀족스럽죠? 자오기금 가격은 3만 원. 아, 김자오기금인가? 그것까지는 제가 알수 없으나, 왜냐면 제가 지은 건 제가 지었다고 하잖아요. 제가 안 지었어요. 제가 안 지었어요. 자, 그다음에 제가 콜로라도,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은 콜로라드가 어마무시한 대품이 있었죠? 이쁘다. 콜로라도 5만 원이에요. 콜로라도 5만 원이에요. 어휴, 세상에. 와, 환상이다.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저희는 초대형의 대품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짧은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콜로라도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콜로라도. 이렇게 짧게 되기까지 우리 집에서 진짜 몇 개월, 1년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장이 길쭉길쭉 했었는데, 탁!
다 짧아졌어요. 그리고 색감이 들어왔죠. 자, 그다음에 제가 간츠. 오늘 짧은 영상에서 벌써 저희한테 아우 간츠 파는 거 있냐? 2만 원이에요, 2만 원. 9cm 포트인데 제가 하얀색 화분에 식재 되었습니다. 9cm 포트에 되어 있는 간츠. 예전에는 얼마나 비쌌으면 비슷하면 모두 다 간츠라고 이름을 붙였던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자, 이 간츠 2만 원 맞죠? 그다음에 요 아이 정말 예뻐요. 헬레나라고 합니다. 헬레나도 가격 2만 원. 어머 세상에. 9cm 포트인데요. 맞아요. 제가 흰색 화분에 식재한다고 했잖아요. 예, 헬레나. 자, 가격은 2만 원이 맞습니다. 헬레나 가격은 2만 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아, 불놀이야. 자연군생.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색감 나고 이렇게 굳히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미 판매도 많이 됐죠. 불놀이야. 자연군생이고 가격은 2만 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시밀레. 제거 시밀레 어디 갔어요? 어머 세상에. 시밀레는 묵혀보세요. 금에서 나온 무지거든요. 저는 시밀레 금이 있는데 요즘에 가장 핫한 금 중에 하나죠. 자, 시밀레 금에서 나온 무지 가격은 2만 원이에요. 시밀레 가격은 2만 원. 자, 그다음에 요 스페이시 로즈는 저희 영상 잘안 찍죠? 자, 우리 매장에 방문 못 하시는 구독자님 오늘이 득템의 기회입니다. 영상 잘 찍지 않는 아이들만 모았습니다. 자, 스페이스 로즈. 가격은 2만 원. 끝내줍니까? 아이고 세상에. 스페이스 로즈. 그다음에 이 어머 세상에 제크린. 제크린 15,000원이요. 예전에 저희가 21년 추석 때요 아이를 얼마에 팔았어요? 30만 원에 팔았습니다. 제가 직접. 아이고 죄송해라. 대품 됐어요? 그러면 됐지 뭐 위로하시면. 자, 그다음에 제가 요 아이가 천공인데 천공이 이렇게 멋져요. 천공. 천공. 어머 세상에. 키워봐요, 키워봐요. 천공이 너무 작아서 제가 키웠습니다. 9cm 포트고 가격은 2만 원. 천궁. 천궁. 자, 그리고 요 아이 하나만 더. 자, 흑사금이 제가 진짜 가격이 요만한 아이 얼마에 팔았어요? 6만 원대 팔았던 거 기억이 납니다. 지금요? 얼마예요? 흑사금? 어머 잠시만요. 흑사금 가격 안 비싸요. 만 원. 흑사금 12,000원짜리 짝대기에서 만 원입니다. 흑사금 얘도 애오니움 속의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어머 핑크 요정이요? 어휴 세상에 너 한번 출연해라. 자, 핑크 요정 가격은 3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중앙 통로 우리 집에 오면 한 중앙에 있는 중앙 통로 아이들 영상에 잘 올리지 못했던 아이들 점적으로 찍어드렸어요. 저희 나는 농부다에 출연했던 쑥쑥이 사장님 보러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화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정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 쑥쑥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짜자잔짠짠짠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 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어,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나 이.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두 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두 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창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 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 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만 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만 5천 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 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큰 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만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을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천 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 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전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